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민지호 선생님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드리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초사 제94기가 2023년 11월 25일에서 12월 7일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시작합니다. 용초사는 2015년 1월에 시작되어서 제93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총파 아카데미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용초사를 통해서 총파에 입문하시고 이 용초사 수료하신 선생님 중에 또 강사로 또 활약하는 부분도 뭐또 있습니다. 이 용초사는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육장인 서울 벤처빌 오피스텔에는 지하 주차장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우리 민지호 선생님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지호 민. 64세 남성으로 간장 S6 부분에 8mm 크기의 결절이 보입니다. 초음파상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어 저획골 보이는 간혈관종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초음파 소음의 S6 부분에 지방간이 있고 간에는 여기에 변형 고에코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고 내부는 저에코 결절입니다. 칼라 도플러를 띄어 보니까 요 결절 내부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장 S6 부분에 변형 고에코대를 동반한 저에코 결절 8mm 크기의 결절이 보이는데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간 수치가 정상이고 바이럴 마크가 음성이라면 간 혈관종, 헤망지오마 가장 먼저 추정이 됩니다. 만일 간 수치가 증가되고 바이럴 마크가 파지티브이면 간세포암을 배제하기 위해서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키드니고 여기 S6 부분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는 고에코, 간실질은 이렇게 지방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리도 이렇게 마지널 스트롱 에코 있고 내부는 저에코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칼라 도플러인데 이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포탈 베인이 헬류 신호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마지널 스트롱 에코 보이고 S6 부분입니다. 예, 자, 요거죠. 그렇게 변형 고에코들을 동반하는 저에코 결절, 간실질이 간에 간 수치가 정상이고 간염 바이러스 마크가 음성이면 헤망지오마를 생각합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특히 심장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수서 심장 초음파 제63기 허정은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11월 8일, 11월 10일, 11월 10일 3일간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